예뻐. 주나으로 잡은 거라서 낚시 바늘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보람찬 휴가, 탱자의 부산 맛집 비행 텔레비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6만원짜리 2-3인분 갈치 두 마리 자르는 중입니다. 첫째, 갈치를 테이블 위에 얹어서 포토 타임을 주지 않고 바로 잘라버리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에 누가 컨설팅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반찬 생각보다 괜찮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치의 특성상 누구나 두꺼운 머리 부위를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서열이 확실한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동년배들끼리 식사를 하면 누구는 몸통 먹고 누구는 꼬리를 먹어야 합니다. 넉넉하게 큰 거 시키시든지 모임을 할 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라. 1등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카페 옥탑방에 가서 차 한잔 했습니다. 저녁시간이라 전망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기장의 수많은 카페들이 대부분 초저녁에 클로즈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좋아서라기보다는 갈 곳이 없어서 들리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실내 분위기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탱자가 여기서 평소와는 다르게 진상짓을 하나 했는데요. 음료를 시키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1인 1음료가 기본 매너인지라 평소 같았으면 같이 간 일행들이 나는 음료 안 먹겠다고 하면 이게 다 자리 장사인데 자리만 차지하고 음료 안 시키면 안 된다고 억지로 1인 1음료를 시키도록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소한 이유로 제가 그런 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소가 넓어 놓으니 나름 분위기 쾌적하고 좋습니다. 낮에 와서 테라스의 전망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심의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부산 맛집여행텔레비전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